구독, 좋아요. 그러니까 헬창 그런 느낌 vs 되게 좀 마른 아이돌 같은 슬림남. 헬창 대 슬림남 누구를 택하시나요? 저 무조건 슬림남이요. 이유로 한번 여쭤봐도 실례지만 약간 좀 근육 있는 분들은 너무 우락부락한 느낌? 저는 남자다운 느낌보다는 약간 아이돌 느낌 나는 그런 기생아라비상 좋아해서 그 워너원의 박지훈 좋아했었어요. 그 변호사 박지훈 씨 그분 아니죠? 네, 아니에요. 그렇죠, 좋습니다. 저는 슬림남이요. 이유로 한번 여쭤봐도? 제가 원래 약간 그런 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헬스 많이 하신 멋있으신데 예. 제 취향은 아닌 것 같아요. 나는... 예쁘장하신 헬창 vs 슬림남 누군가요? 헬창이요. 이유를 한번 여쭤봐도? 그래도 멸치보단 나은 것 같아서. 멸치보다는 약간 좀 약간 근육 돼지라고 하더라도 네. 좀 더 찐 게 낫다는 네. 말씀을. 다 180 위였어요. 하나 둘 셋. 저는 마른 남자. 마른 슬림한 남자. 네. 이유를 한번 여쭤봐도? 그냥 저는 좀 제가 운동을 해서 상대는 그냥 막 엄청 운동하는 사람보다는 좀 마른 게 좋아요. 본인도 이런 말 그렇지만 좀 마른 체형이라고 좀 느낄 것 같거든요. 네. 그거 그쵸? 아닌가요 혹시? 아 그래도 저는 마른 쪽이 좋아요. 키가 한 180 정도에 네. 몸무게가 거의 50 몇이었던 것 같은데 50 몇이었던 것 같은데 옛날에요. 근데 정말 옛날이라서 남자가 키가 180인데 네 180이 조금 안 됐을 거예요. 네. 근데 몸무게가 50 몇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되게 좀 잘 맞았었고 또 괜찮았었다라는 네, 말씀을 네. 하시는 거죠. 누굴 택하시나요? 저는 슬림이요. 이유를 한번 여쭤봐도? 저 헬창 원래 안 좋아해가지고 옷핏 잘 맞는 사람이 좋아요. 헬창 느낌은 이렇게 좀 우락부락하다 보니까 이렇게 옷 메쉬가 좀 잘 맞는 느낌은 좀 아니지만서도 남자를 볼 때 좀 패션을 많이 좀 따진다라는 말씀을 네. 좀 가장 좋아하는 좀 남자의 패션이 있을 것 같습니다. 딱 캐주얼하게 입는 거 좋아해요. 반대로 아 이런 남자의 패션 정말 극혐해요.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스키니 입는 사람. 근데 약간 슬림남의 좀 대표적인 느낌이 좀 스키니잖아요 느낌이. 네. 근데 스키니는 별로 안 좋아하시는? 스키니. 굳이 스키니를 안 입어도 아 저 남자 딱 봤을 때 옷핏을 보면 아 되게 좀 슬림하다는걸 느낄 수가 있지만 그걸 좀 일부러 스키니를 입어서 좀 드러내려고 좀 싫어한다라는 네. 그런 말씀이신 거죠? 하나 둘 셋. 근육돼지. 근육돼지. 이유를 한번 여쭤봐도? 저는 마른 사람을 원래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차라리 근육돼지가 낫다. 뭔가 마르면 저는 이성적으로 뭔가 매력이 안 느껴져가지고. 누구를 택하시나요? 헬창이요. 이유를 한번 여쭤봐도? 듬직하잖아요. 나를 좀 보호해 줄 것 같고 그냥 아이돌보다는 조금 나를 지켜줄 것 같은. 그 말인즉슨 나에게 좀 치적되는 남자가 많다 혹시 그런 의미인가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슬림남이 좀 별로인 이유는? 별로 호감이 안 느껴져요. 하나 셋. 슬림남 누군가요? 누구를 택하나요 먼저? 우리 여기는 슬림남 우리 옆에 보면요 헬창. 이유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안 보이지만 되게 그립게 많아요. 전혀 몰라. 헬창남 vs 슬림남. 슬림남. 너무 우락부락한 거는요. 좀 징그러워. 오늘 의상이 너무나 또 아주 이쁘게 오늘 의상 컨셉을 한번 말씀하실 수가 있을까요? 그냥 강남에 나올 만한 네. 시상식 가서 네. 여우 조연상 정도는 뭐 탈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좋습니다. 저 항공과 이마에 대한항공이라고 지금 적혀 있어요. 지금 약간 네. 그렇죠. 서비스직 관련된 아르바이트 많이 하고 있어요. 영화관에서 영화관이라고 하셨죠? 네. 순간 제가 여관에서라고 들어가지고 저 깜짝 지금 내 대가리가 이상한가 봐요. 예, 지금 저 순간 일단은 그 되게 범접할 수 없는 게 굉장히 또 머리가 또 작으셔가지고 저랑 또 굉장히 좀 차이가 많이 날까 그런 느낌이 또 머리가 좀 작은 건 타고 나신 거고 네 그쵸 그럼 반대로 또 머리가 큰 것도 타고 난 거겠네요. 아무래도 처음 봤지만 뭔가 지금 통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뭔가 통하는 게 있어요. 안경 한번 껴보세요. 한번 안경을 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눈을 찌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죠. 서로의 눈을 찌 저도 눈을 찌를 수가 있고 여기도 제 눈을
찌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바로 긁을 수 있는 굉장히 그런 또 좋은 점이 있거든요. 좋습니다. 안경 알 없는 건 좀 컨셉인가요? 그렇죠. 약간 똑똑해 보이고 지적이고 컨셉으로. 아, 꼭 공부 못하는 친구들이 좀. 잠시만요. 술 마실 수 있는 거. 아, 그 전까지 이렇게 숨어서 마시다가.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어떤가요? 딱 봤을 때. 죄송합니다. 예. 너 안경 껴 빨리. 너 안 되겠다. 너. 예쁘게 생기고. 예. 키는 많이 안 커도 되는 것 같아요. 하얀 분? 저랑 데뷔되는 사람 얘기한 거 아니죠 지금? 제가 이제 그나마 내세울 게 키거든요. 근데 키가 나왔을 때 약간 기대인데 키는 별로 안 커도 돼요라고 바로. 우리 여성분 이상형은 저와 반대입니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눈만 봤을 때는 약간 그 이지아 느낌이 좀. 예. 막 크게 부정을 안 하시네요. 예. 지금 폴댄스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어요. 폴댄스 좀 이런 댄스다 좀 어떻다 좀 말씀 한번. 원래 여자분들이 근력이 없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상체 뭐 팔 힘 많이 없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예. 근데 다 그러신 분들이 와서 시작을 하는 거라서. 지금 뭐 누구 패러 가는 거 아니죠 지금. 예. 가죽 자켓이 굉장히 되게 이게 싸우기 좋은 옷이거든요. 그렇죠. 좋습니다. 노래방 가려고요. 다시 보니까 약간 서문탁 같기도 하고 지금 패션이 지금. 그렇죠. 언맥생에게 고하노니. 미용이요. 저의 피부에 대해서 한번 조언 한번 부탁드릴게요. 한번 수분이 좀 많아야 될 것 같아요. 마치 준비하신 듯이 요 지금 방금 멘트는 계속 저를 보면서도 아 이 새끼 되게 수분 없는데 이런 지금 약간 뉘앙스거든. 되게 눈이 좀 크셔가지고 눈이 좀 이쁘다는 소리 많이 좀 들으셨죠? 아니요. 그건 아니시고. 그런데 되게 민망해 하시지만 되게 좋아하시네요. 이씨 그레이요. 제 별명이 그레이였거든요. 맨날 그레이 새끼야, 그레이 새끼야, 그레이 새끼야 해가지고 일단 패션이 되게 또 뭔가 또 눈에 티십니다. 약간 옛날 그 SES 같은 느낌도 좀 나고. 오늘 패션 컨셉이 좀 어떤가요? 모르겠어요. 그냥 막 입고 나왔어요. 막 입으셨는데도 되게 좀 잘 또 소화를 하신 모습을. 저 실용음악가예요. 악기를 다루신 어떤 거? 악기 건반이에요. 강남 귀요미. 모시고 한번 인터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아요. 이런 관종 저는 너무 좋아합니다. 한번 하나 둘 셋. 좋습니다. 26살이요. 26으로 예상 못한 게 26이 이런 거 잘 안 하거든요. 그렇죠. 웬만하면 이건 한 20대 초반들이나 하는데 이거 26 먹고 마음 나는 20대 초반. 26 먹고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이상형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쌍꺼풀 없고. 예. 엉덩이가 예쁜 남자. 그러니까 쌍꺼풀 없고 엉덩이가 예쁜 남자. 네네네. 예, 이런 느낌 지금. 네. 요 다리 한번 살짝 한번 이런 느낌 지금. 유튜브에서 7만원에서 한번 검색하시면 본인 나오신 것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저번에 나왔었어요. 저번에요? 네. 언제? 작년? 저번 주에. 예? 저번 주에. 저번 주요? 네. 저번 혹시 주제가 뭐였어요? 혹시? 언제 설레는지. 남자. 카톡 네, 보냈어요. 카톡 보냈어요. 제가 찍고 편집을 제가 했거든요. 아니 다들 마스크를 쓰셔가지고 한번 볼게요 제가. 알면서 그냥 인터뷰해 준 거예요 그냥?